아직은 아내를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불과 43살. 아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민정이 잘 지낸대. 학교에서 잘 지내고 담임선생님이 잘 친구들이랑도 잘 지낸다고. 그럼 걱정하지 마. 교회 잘 다니고 민정이랑 주일에 가서 항상 당신 열심히 좋아했던 그 일 내가 하고 있거든. 아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을 딸 민정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딸을 잘 키워내는 게 아내가 가장 바라는 일이겠죠. 민정이 많이 컸지? 민정이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인데 민정이가 너무 활짝 잘 나왔어, 얼굴이. 그래서 보여주려고 왔다. 인기를 잃었을 때도 돈을 잃었을 때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은 지금 김민우는 너무나 막막합니다. 회한과 자책이 가슴을 칩니다. 너무 준비 없이 보냈어요. 갑작스럽게. 작별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랑, 쌓여있는 많은 얘기를 하늘의 아내에게 보냅니다. 항상 나랑 같이 해줘서 너무 그립고 너무 고맙고. 요즘 들어서 민정이 많이 그리워하니까 민정이 잘 보살펴서 마음 아프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예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당신이 많이 도와주고 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항상 민정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